가시는 길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시라는 생각에. 그러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야, 최 선생하고? 어머니, 댕기가십니다. 선생님이요. 진숙이 왔나 본데요? 그래, 나중에 얘기하자. 간단히 올라가셨다. 아이고, 수고들 했어. 추운데, 얼른 들어와서 얘기해. 다정이 자요? 응, 안방에서 잔다. 형숙이는 잘 지내? 형부도 잘 지내. 아줌마 얘기 좀 해봐요. 상수 씨 어떻게 해놓고 살아요? 그만 말도 마라. 없는 거 없이 다 해놓고 살더라. 집도 넓고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. 아 맞다, 세탁기까지 있더라. 뭐? 세탁기까지? 하모예. 그게 정말 빨래가 돼? 지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도 되니까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, 얘? 스님, 이제 걱정 놓고 사이서 향숙이 참말로 잘 살고 있습디다. 어머, 그렇게 잘 살아요? 어머, 집도 좋고 남편도 좋고 인자 그러면 향숙이는 깨보는 일만 남았다, 이가. 네가 이제라도 행복하다니 내가 이제 아무런 욕심도 바람도 없구나. 끝까지 영원토록 행복해라. 아직 그런데 누나 한 분이 쨈해 깐깐해 보이더라고, 얘. 향숙이 시누이 말이야? 예, 무슨 말을 해도 목소리를 쫙 내려 깔고. 네, 그래요. 향숙이 그 성질에 손이시로 참아달라고 하면 속기나 썩어야 될 것 같대, 얘. 어머머, 그러면은 에티켓 없이 향숙 씨 막 구박하고 그래요? 어데? 에티켓이 너무 있어가 걱정이다, 이 말이죠. 좀 전에 신문 같았어요. 향숙이만 잘하면 되겠죠. 아마 같이 할로다, 이가. 저 먼저 건너갈게요. 그래. 주세요. 아, 자네.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실수 같은 거 안 했지? 아이고, 성님요. 지가 누굽니까? 너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야? 아이, 다정이고 다방이라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, 이소. 그래, 애썼어. 에휴, 이렇게 일을 지나가 힘이 들어갖고선 안주도 좀 먹고 그래요. 아이, 됐어. 아이, 그보다도 당신 그 중매정이 통해서 고위 중에 중신 설 자리 있나 한번 알아봐. 지금 저 경호 말하는 거예요? 그래. 아니, 그러면은 저기 해성병원의 최 선생은 어쩌고요? 의사 정도로는 어림없어. 아, 그래요, 매형. 저 어차피 닥터 선생하고 경호하고는 안 어울려요. 그럼 삼촌하고는 뭐 어울리는 줄 알아? 야, 네가 이 삼촌을 몰라서 그래. 내가 안 해서 그렇지. 경호처럼 하고 다니면은 여자들이 줄을 섰어. 이거 왜 이래? 시끄러워, 좀. 당신 갑자기 그런 소리 왜 하는 거예요?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줄 몰랐어. 아, 왜 힘이 없어요? 아들도 감옥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는데. 뭐야? 아이, 저기. 아, 그러게.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해요?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돈 몇 푼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하단 말이야. 언제는 뭐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고 돈이 최고라 그러더니. 아휴, 이럴 때 그냥 처가라도 쟁쟁해야 처덕이라도 좀 볼 텐데 이건 처가 식구들이 내 덕만 보려고 하고 있으니. 아니,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요? 우리 집에 쟁쟁했으면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그냥 놔뒀을 것 같아요? 뭐? 나요, 그래도 잘 나가던 배우였어요. 내가 워낙 순진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코를 껴갖고 시집을 왔지. 안 그랬으면 나라고 뭐 국회의원 사모님 못했을 것 같아? 그건 저 누나 말이 맞아요, 매형. 저 누나가 매형 만나기 전에는요. 아, 시끄러워, 이게. 이거 술 한 잔도 마음 놓고 못 마시겠구만. 에이, 벌써 일어나시게요? 저 한 잔 더 하려고 하는데.
왜 자리는 피해요? 처가가 어쩌고 할 말 다 해보시지? 당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. 당신 총각이라고 순진한 나 꼬여냈던 거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아, 시끄러. 아니, 그러니까 남의 염장을 왜 질러요? 나는 뭐 할 말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? 여자는 남편이 친정 거 험담하는 거 그거 제일 복장 터지는지 모르냐고요. 당신 지금 나한테 술 주정해? 당신요, 세상에서 경호를 제일 잘난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경호요, 솔직히 뭐 그다지 내설 것도 없는 애라고요. 뭐라고? 대모하느라고 뭐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? 장학금 한번 받아온 일 있어요? 거기다가 서울도 아니고 춘천에서 극장 사장인 아버지. 당신 말대로 권력 있는 내로라 하는 집안에서 사정 맺자고 할 것 같아요? 그래서 내가 호텔 사업을 하려는 거야? 이 인투삼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보란 듯이 보여주려고. 넌 돈 없고 권력 없이 전투처럼 사는 사람이 어떤지 알아? 그만하세요 아버지. 밖에서도 다 들려요. 들으라 그래? 네 애비 입에 불출하려고 개처럼 일도 해본 사람이야. 그래서 내 자식만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. 아빠. 근데 너 임마, 어? 이 더러운 건 애비가 나을 테니까 넌 열매만 따먹으라는데 그것도 하기 싫다 그래? 그러고도 네가 내 자식이야? 어? 아휴, 여보,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요? 저 방에다 자리 펴주다니까 어서 가 들어가서 쉬어요. 응? 들어가요, 들어가요. 이게 웬 거예요?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끼시던 거야. 이걸 왜 나한테 줘요? 우리 결혼하자. 하지만 기다려야 해. 지금 당장은 아니야. 아저씨.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한데 나 그동안 아버지한테 제대로 자식 노릇 한 적 없었어. 아버지께서 아들 노릇 제대로 한번 하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. 만약에 그때도 허락 안 하시면요? 안 하시면 걱정 마. 내가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신다고 겁낼 놈 아니니까. 하지만 여자에겐 순서를 지키고 싶어. 니네 집에서도 그걸 바라실 테니까. 믿고 기다릴 수 있지? 이 반지는 그때 되면 정식으로 끼워줄게. 지금은 그냥 갖고만 있어.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너하고 나 지켜주실 거야.